이 위에 녹차를 붓고, 명란젓을 딱 올려서 먹으면 돼요. 어우, 진짜 맛있는데요? 와,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데 이런 맛 처음이에요, 진짜. 오늘은 장석준 명란 냠냠냠 명란젓 구운명란 오차즈케 다 먹었어요. 맛있는 장석준 명란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홍! GS샵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GS샵에서 보내준 장석준 프리미엄 명란젓을 먹어보겠습니다. 그럼 먹어볼까요? 구운 명란 먼저. 이번엔 명란젓. 사실 지난번에 명란젓 요청이 많았어서 마트에서 나름 그 비싼 명란젓을 사다가 먹었었거든요. 근데 너무 짠 거예요. 그래서 막 편집하다 보니까 막그짠게막 표정으로 다 나타나고 이래서 업로드를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, 이거는 안 짜요. 그래서 원하는 만큼 듬뿍듬뿍 맛있게 원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. 좋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운 명란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구운 걸 좋아하거든요.
벌써 다 먹었네. 큰일 났네. 그러면 이 남은 밥은 오차츠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차츠케가 뭐냐면 따뜻한 녹차에 밥을 말아서 명란젓과 함께 먹는 거래요. 궁금하죠? 저도 궁금해요. 이 위에 녹차를 붓고 후리카케라고 하는 그 밥에 뿌려먹는 거 있잖아요. 그걸 뿌려줍니다. 그리고 이 위에 명란젓을 딱 올려서 먹으면 돼요. 녹차 향이 장난 아니에요. 어우, 진짜 맛있는데요? 와,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데 이런 맛 처음이에요, 진짜. 명란젓을 듬뿍. 녹차가 입을 좀 깔끔하게 해주잖아요. 엄청 깔끔하면서 살짝 그 고소한 맛이랑 이 명란젓의 그 명란 향, 맛, 짠맛이 딱 어우러지면서 진짜 맛있어요. 구운 명란도 먹어. 이 녹차랑 먹는 거는 그냥 명란젓이 훨씬 잘 어울려요. 구운 것보다. 이 남은 명란젓은 밥이랑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
지금 이제 밥이 어떻게 보면 약간 한 얼마 안 남았는데 한입 컷씩 가능할 것 같아요. 싱거운 거 아니야? 밥이 너무 큰데? 도전? 들어가, 이거?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